날이 밝겠어. 한 바퀴 돌아보자. 졸려. 야! 좋습니다! 한 번은 달기네 마비 아래 가보자. 너 빨리 공포 사람에게 알려. 달기네 마을에 쪽제비 놈들이. 뭐? 쪽제비 놈들이? 아니, 그 놈들이 이쪽으로 올 것 같아. 그래? 야, 너 빨리 가서 비상등을 울려. 우리도 이제부터 굴도 뚫고 털땀도 높이 쌓자는 거야. 아니, 그래 좋겠어. 아니, 너희들 정신 있니? 이 숱한 밤을 언제 걷어들이고. 아니 그럼 우리도 달기네처럼 되자는 거야? 우린 달기네와 달라. 아이 가까운 마을에 흰샘 꼬마 아저씨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어라. 꼬마 아저씨가. 얘들아, 우리도 오늘부터 굴 뚫는 일을 시작해야겠어. 이야, 여름 내 가꾼 밤들이 다 썩겠구나. 으쓱으쓱 솟는 내 힘 그 따스까 덤벼들면 가로내어 손들 바람에 하하하하하며 하하하하하며 날려보내리 날려보내리. 동산에 내 힘을 누가 당하랴. 진대나무 큰 바위가 길을 막아도 문제 없다네 문제 없다네. 어이 가슴이야, 난 또 누구라고 곰 아저씨인걸. 곰이야. 김장수 곰이란 말이야. 또 큼직한 곡간을 지으려나? 곡간이요? 이건 굴 뚫는 통발감이에요. 뭐 굴을 뚫는다고? 왜? 쪽제비를 막자는 거지요 뭐. 쪽제비? 이 꽃동산에 내가 있는데 쪽제비가 덤벼들 것 같은가? 어? 야,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로 큼직한 곡간을 지으라고. 자, 내가 날라주지. 자, 곡간 기둥감이 날아간다. 으쌰! 저거 봐! 멋있어! 이번에는 꽃장감이 날아간다. 금빛다람아, 봤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얘들아, 오늘부터 저 힘센 곰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딴 근심 말고 풍년 밤을 걷어들이자.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이 많은 밤낮가리를 볼 때마다 난 곰 아저씨를 생각하게 되는구나. 정말이야, 곰 아저씨가 일찍 타일러 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도 굴을 뚫느라고 땀을 뻘뻘 흘릴 거야. 마음 그렇지 않고 우리 크게 풍년 연회를 차려서 곰 아저씨랑 이웃들을 대접하는 게 어때? 응, 그게 좋겠어.
곰아저씨에게 먼저 쓰라. 곰아저씨를 풍년연회에 초대합니다. 풍년곡이 여기까지 들리더니 풍년연회를 마련했구만. 무러리 부대장님을 초대한다. 수대대장! 예? 제놈을 어디서 체포했는가? 예, 물어리네 호수가 요울목에서. 야, 연애에 곰놈도 오겠지? 대답을 안 하겠단 말이지. 갔다 오세요. 예? 야, 가자! 빨리 그리! 생쥐들을 풀어야지. 장각하, 명령대로 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야, 가까이 오라. 예? 너희들은 지금 곧 다람네 동산으로 뚫고 들어가 연애 정령을 내타며란 말이야. 네. 어떠나? 아, 저기 연회장이 보인다. 딸랑이, 어떻게 보라. 이렇게 풍년나까리 높이 쌓고 풍년 연회까지 마련하니 얼마나 좋은가. 네. 기뻐요. 자, 어서들 많이 드세요. 내지 못하겠는걸. 난 이 맛에 살지. 전 올 밤농사를 알심 있게 지은 다람이 여러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아, 이거 정말 이러지들 마세요. 이게 다 곰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덜 봐준 덕분이지요 뭐. 알 마시는. 어서들 많이 드세요. 그 딸랑아, 물오리 가봐. 물오리 가? 부대장님이 오셨구나. 아니, 이게 우리 줄다람이가 어찌 된 일이요? 글쎄, 쪽제비 놈들이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 부대장님이 구원했지. 네, 부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줄다람이가 살아왔구나. 정말. 주원아에, 사실 우린 저 쪽제비 놈들 때문에 늘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쪽제비 놈들이 오진 다람이를 해쳤다고? 밤내 짓이겨 놀놈들. 쪽제비 놈이 어디 있어? 어디 있는가 말이야? 손 나서지 못해! 쪽제비 놈들이 저 고함 소리를 들으면 벌벌 떨 거야. 그렇지 않고 저 무서운 곰 앞에 맞서리면 아마 이 동산엔 없을 거야. 금빛 따라마, 곰의 뚝심이 그렇게 부럽니? 난 다람이의 날래고 그 저은재간이 더 부럽더구나. 게다가 힘만 합친다면요? 개미가 천마리면 망토를 굴린다는데. 금빛 따라마, 들었지? 작은 힘도 모으면 큰 힘이 된다잖아. 아니 그래, 작은 다람이가 크고 사나운 쪽제비를 당해낼 수 있단 말이야? 당해낼 수 있어? 크다고 우쭐대지 말아요. 뭐라고? 이러지는 마세요. 이러다가 싸우시겠네. 내가 이 꽃동산에 있는 한 쪽제비는 못 덤벼. 이거 뜻밖의 일로. 참 유쾌한 연애가. 그만, 감식 없는 중 이상 없음. 수고하느만. 수고해. 경각성을 높여야 돼. 꽃동산을 노리는 쪽제비 놈들은 언제 덤벼들지 모르거든. 망을 쳐와? 멍텅구리 같은 것들.
출독 같은 곰놈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지. 예, 대장님을 단내에 처없애겠단 말이지. 예. 글쎄, 어찌나 무섭게 날 치는지 그만 알고. 그래, 도망을 쳐왔다. 술. 그렇지. 야, 넌 이 밤 중으로 이 독주를 가지고 곰네 집으로 가거라. 네. 곰 아저씨 계시나요? 곰 아저씨 주무시나요? 어, 누가 왔나? 아저씨, 그간 편안하셨나요? 아니, 이 밤 중에 네가? 저, 대장님께서 곰 아저씨 몸보신 하시라고 이걸. 아니, 대장이라니. 쪽제비 대장 말이냐? 아이고, 오해하시네. 듣기 싫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굴 뇌물로 업어넘겨버려고? 어림도 없다, 이놈! 그럼 편안히 주무십시오. 아이고, 아, 가지고 가라는데도. 제가 안 넘어가고 견디요. 가자 말이야. 이놈 잘못을 뉘우친다더니만 또 날 쳐. 아니. 곰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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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런 놈을 믿다니. 이런 술도깨비를 믿은 내가 잘못이었지. 꼼짝 말고 던들!
다람이네가 겉만 믿고 춤을 추더니 끝내 일을 저질렀어. 다람이네 마을로 빨리 들어가 금빛 다람이를 구원해 와야겠어. 알았습니다. 아, 내가 왜 거슴도치의 충고를 듣지 않았을까? 이 자식이 뭘 굴거려? 빨리 켜내! 다시 총에 맞았구나. 야! 은가를 죽이라! 아니! 어차병! 예! 어디서 나는 총소리요? 저 벼랑 쪽입니다. 아! 거슴도치와 다람이가 위험에 처했구만. 무대 전투준비 신호를 올리시오. 알았습니다. 다람이의 본다리를 넣을 것! 출발! 빨리 건너가지 않고! 야! 빨리 다리를 건네가 저놈들을 생배라! 빨리! 부대 해척!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금빛 다람이도 함께 왔구만. 거슴도치 부대장님, 정말 벌나치 없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서로 힘을 합쳐 간악한 원수를 천백배로 갚읍시다. 거슴도치, 이놈, 어디 두고 보자. 곰만 믿고 울바자 하나 제대로 쳐놓지 않으니 쪽제비 놈들한테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아? 옳은 말이야. 난 오늘에야 그걸 똑똑히 깨달았어. 성현다는 덕무들, 이렇게 자기 잘못을 뉘우친 금빛 다람이는 오늘부터 오똥산을 지키는 싸움길에 나섰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싸우는가를 두고 보세요. 다시야 그렇게 살겠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그럼 다시 만나요.